안녕하세요, 방청객 여러분. 책사냥꾼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어디까지 했었죠? 이 문장을 한번더 해석하는 걸로 시작을 해보죠. 그러면 만약 탁월함이라는 것이 영혼 안에 있는 하나의 것이라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로운 것, 아니다. 탁월함이 영혼 안에 있는 하나의 것이고, 그리고 탁월함은 필연적으로 이로운 것이라면 It must be wisdom. 이것은 분명 지혜일세. 지식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논리지랑 위즈덤이랑 같다고 했었죠. 같은 히라보를 쓴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since all the things connected with the soul are neither beneficial nor harmful in themselves. 왜냐하면 영혼에 관련된 관계된 모든 것들은 Neither beneficial nor harmful in themselves. 그들 자체로는 영혼과 관계된 것들은 그것들 자체로는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기 때문일세. 하지만 but become harmful or beneficial when wisdom or folly is added. 하지만 해롭거나 또는 이롭게 되네 웬 언제냐면 지혜나 어리석음이 첨가됐을 때 이에 대한 얘기는 이 뒤에도 나오니까 이걸로 끝난 게 아니니까 뭐 이해가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뭐 So according to this argument, since excellence is beneficial, it must be some sort of wisdom.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라 탁월함이 이로운 것이므로 이 탁월함이란 한 지혜의 한 종류임에 틀림없네. 이거는 약간 그거예요. 우리가 뭐 assumption 가정을 써서 지금까지는 아니고 얼마 전꽤 오래전부터 가정은 등장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거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처음에 뭐였지? 탁월함이 가르쳐 줄수 있는 것인가 하고 민호가 물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지식만이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인가 했죠. 그래서 이제 탁월함이 지식인가가 되는 건데, 그래서 좀더막그 조금씩 논의가 옮겨졌어요. 그래서 탁월함은 좋은 것이지. 쓸게요. 쓰고 보여드릴게요. 탁월함은 좋은 것이다. 5번 좋은 것은 이롭다. 4-2 좋은 것은 것 중에 지식 아닌 것이 없다.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순서는. 순서는 기억이 안 나도. 탁월함은 좋은 것이지. 뭐, 굿. 뭐, 그랬었죠. 그리고 우리가 탁월함에 의해 좋게 된다는 건 탁월함은 이로운 것이지. 했었죠. 그리고 좋은 것 중에서 지식 아닌 것이 없다. 뭐, comprised in knowledge.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좋은 것 자체가 이퀄 좋은 것 이퀄 이로운 것이라고 해서 이로운 것 중에 지식 아닌 것이 없는 것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세밀하게 전개됐는지는 사실은 좀더 봐야 돼요. 근데 보기 귀찮으니까 네. 제가 귀찮은 건 아니고요. 아무튼 여기서 또 앞으로 가면은 왠지 저는 꺼버리고 싶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무튼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만요. 맞아. 이로운 것 중에 이것들이 지식 아닌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을 때 처음에 이로운 것들을 꼽았어요. 건강, 부유함, 잘생김, 뭐 그런 것들을 다 꼽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로울 때도 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주 이롭기만 한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로운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때에 따라선. 그런데 이것들이, 이거 또 적어야겠다. 오케이. 올바른 사용이 우리를 인도할 적에는 이루어진다. 또는 올바른 사용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 땐 해롭다. 그랬어요. Right use죠. 그러니까 올바른 사용법을 뭐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약간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상황에 따라 제가 우기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지식에 아주 포함이 안 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것들이 있었죠. Connected with the soul 그런 식으로 해서 용기라던가 예, 뭐 이건 안 적을게요. 용기라던가 뭐 자기 조절 그리고 정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조차도 때로는 해로웠죠. 그럼 그것도 때로 이롭지 않을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guided by wisdom. 이것도 적어야지. 지혜. 영혼과 관계된 것들 중에서는 지혜에 인도될 때, guided by wisdom. 그럴 때는 이롭다고 했어요. folly, 어리석음에 의해 인도될 때는 해롭다고 얘기했죠. 따라서 지혜는 곧 지식이고, 그렇죠? 뭐, 같은 히라보라고, 벌써 입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많이 얘기했어요. 지혜는 곧 지식이에요. 제가 헷갈리기도 하니까 뭐 계속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바른 사용법을 알면, 그냥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혼과 관계된 영혼과 관계된 그 용기, 정의 뭐 그런 것들은 지혜가 함께할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 지식의 카테고리야,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로운 것은 지식이에요. 아니 뭐. 그렇죠. 어떤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은 것들, 영혼과 관계된 것들은 뭐그 자체로는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지만 지혜가 있으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로운 건 지식이죠. 네.
다른 것들도 뭐 잘생김, 부, 뭐지? 건강, 뭐 그런 것들도 이럴 때도 있고 해로울 때도 있어요. 근데 올바른 사용이 함께하면 이루어져요. 따라서 이로운 건 올바른 사용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로운 거죠. 다른 게 이로운 게 아니라. 그쵸? 묘한 얘기죠. 이야기가 어디까지 커지는지는 예,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럼 계속 읽어봅시다. 아직 이야기는 안 끝났으니까 이에 대해 제가 몇 번이고 다시 얘기할지 몰라요. 그래서 탁월함이라는 것은 탁월함이 이로운 것이라면 탁월함은 지혜의 한 종류일 수밖에 없을 걸세. 뭐 그거는 어썸션에 대한 마무리라고 얘기했었죠. 잘 읽어봅시다.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해설할 수가 없어요. 미노, yes, I think so.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소크라테스, and moreover the other things too. 게다가 더 나아가 다른 것들도 그러하다네. Wealth and the like.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which we just now said. 그렇죠? Are sometimes good and sometimes harmful. 때로는 좋고 때로는 해롭네. Is it the case that 이것은 그런 경우가 아닌가? Just as when wisdom guides the rest of the soul, it made the things in the soul beneficial. Just as 이제 비유를 할 거예요. When wisdom guides the rest of the soul, 지혜가 영혼의 나머지를 인도할 때, it made the things in the soul beneficial. 이 지혜는 영혼 안에 있는 것들을 이롭게 만드네. And folly made them harmful. 어리석음은 그것들을 해롭게 만드네. In the same way with these things too. 이 부유함이라던가, 뭐 건강이라던가, 잘생김이라던가도 같은 방식으로 되네. When the soul uses them and guides rightly, it makes them beneficial. 영혼이 이 부유함, 잘생김, 건강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인도할 때 올바르게 한다면 네, 영혼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네, 영혼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이것들 그, 네, 부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 아니다. 사용하고 인도할 uses them and guides 올바르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인도한다면 it makes them beneficial 이거 이건 영혼이군요. 밑에 메모가 슬쩍 있었어요. soul이라고 영혼은 그것들을 뭐 부, 잘생김, 건강 뭐 그런 것들을 이롭게 하네. But when not harmful 하지만 올바르게 인도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롭지 않겠는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왔죠, 여기서. 영혼은 지혜는 영혼을 인도해요. 그래서 영혼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여기서 아마 그 Connected with the Soul이라고 저희가 이전에 정의
뭐 용기 이런 것들을 자기 조절 이런 것들을 꼽았죠. 그런 것들을 이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뭐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용기 같은 것들은 위즈덤이 함께할 때, 지혜가 함께할 때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내용이 많이 빡빡해요. 밀집되어 있어요.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구조로 보면은 간단합니다. 영혼이 아니 지혜는 영혼을 이롭게 해요. 그래서 영혼 안에 있는 것들, 정의, 용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또 영혼은 이그 다음 단계가 되는 거죠. 지혜가 영혼을 잘 인도하고 이제 그 영혼이 지혜가 함께한 영혼이라면 더 왠지 더 좋은 상태일 것 같아요. 영혼이 그 부유함 잘생김 뭐 그런 약간은 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인도할 적에 뭐 올바르게 잘 한다면 영혼은 그것들을 이롭게 합니다. 그럼 영혼이 올바르게 인도하고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고, 그거는 지혜를, 지식을 잘 갖고 있으면 왠지 될것 같죠? 민호, certainly. 네, 분명해요. 소크라테스. And isn't it the wise soul that guides all right? 그러면 이렇지 않겠는가? 현명한 영혼은 올바르게 인도하지 않겠는가? The foolish one that goes astray. 어리석은 영혼은 이상하게 가지 않겠는가? 뭐 이상하게 인도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겠죠? Mino, yes. 약간은 상상력이 필요한 해석인가요? 영원히 그것들, 부유함, 건강,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그것들이 이루어진다. 이건 뭐 저희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내용이죠. 계속 읽어보죠. 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민호, yes. 네. 현명한 영혼은 가이드를 잘 하고, 어리석은 영혼은 가이드를 잘 못한다는 거에 동의를 했죠.
소크라테스, So it is possible to say quite generally. 그러면 우리는 아주 일반하여 말할 수 있겠네. That for man everything else that depends on the soul and the things in the soul itself depend on wisdom. 사람에게 있어서 네, 뭐 나머지 모두라고 돼 있는데 그 밖의 모든 것들은 depends on the soul, 영혼에 의지하네. 그리고 things in the soul itself, 영혼 안에 있는 것들 자체는 depend on wisdom, 지혜에 의존하네. If they are going to be good, 그것들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말일세. And by this argument, what is beneficial will be wisdom. 그리고 이 논의에 의해 이로운 것은 지혜가 될 것일세. 자, 명료하게 나왔죠, 명료하게. 영혼 안에 있는 것들은 지혜에 의존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영혼에 의존해요. 그러니까, if they are going to be good. 그러니까 영혼 안에 있는 것들이 좋아지려면 지혜가 필요하고, 이 영혼이 좋아지면, 영혼 안에 있는 것들이 좋아지면 모든 것들이, 나머지 모든 것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것은 이로운 것이고, What is beneficial will be wisdom. 이로운 것은 바로 지혜일세. 예, 다 읽었네요. 네. And we say that excellence is wisdom, beneficial. 그리고 우리는 탁월함이 이롭다고 얘기하지. Mino, certainly. 네, 맞아요. Socrates, then do we say that excellence is wisdom? 그러면 우리는 탁월함을 이로움이라 하지 않겠는가? 아, 지혜라고 하지 않겠는가? Either the whole of wisdom or some part of it. 모든 지혜와 그리고 부분의 지혜 둘다 말일세. 그러니까 뭐 지혜 전체를 통틀어 얘기하기도 하고, 부분적인 지혜도 다 탁월함에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either the whole of wisdom or some part of it은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걸다 얘기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지혜 전체를. 근데 전체로서의 그렇게 얘기하면 그 서양에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정확하게 나누고자 하죠. 그래서 whole of the wisdom이라고만 말하면 부분으로서의 지혜는 좀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Either the whole of wisdom or some part of it. 전체로서의 지혜 전체 그리고 부분으로서의 지혜 이둘 모두를 탁월함이 라 부르자. 예, 그렇게 표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저희 우리나라 말로는 간단해요. 지혜 전체를 다 탁월함이라 부르자. 왜냐면 지혜가 있으면 모든 거에 다 좋아져요. 이루어져요.
그리고 탁월함이 이로운 것이니까요. 예, 제가 이렇게 읽으니까 매우 간단한 논의가 됐죠. 엄청 단순해 보이는데. 미노, it seems to me, Socrates, that what we are saying is well said. 제가 보기에는요, 소크라테스 씨,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잘 말해진 것 같아요. Socrates, then, if these things are so. 그러면 만약 이것들이 우리가 말한 대로라면, good man will not be so by nature. 훌륭한 사람은 선천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걸세. 배워야겠죠? 지혜를, 지식을. 민호, I think not.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소크라테스, yes. 네. 일단 열심히 조금 더 읽어보죠. 제가 오늘 약간 상태가 안 좋은지 아니면 글이 너무 어려웠는지 약간 해롱해롱합니다. 아무튼 뭐 술도 안 마셨는데 이러고 있어요. Yes, and I suppose there was this point as well. 그렇네. 그리고 나는 이 포인트도, 이 부분도 역시 가정해 보고자 하네. If good, 뭐, 그냥 제대로 읽어볼까요? I suppose 나는 추정하네. There was this point as well. 이러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If good men were so by nature. 만약에 훌륭한 사람이 선천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there would, I suppose, be people who recognized for us those of the young. 아, 이 부분은 나중에 플라톤의 저서에서도 나오는 플라톤의 주장에 연관되는 한 부분이에요. For good by nature.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걸세.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recognized for us, 우리를 위해 인지한대요. Those of the young who were good by nature. 그 젊은 사람들을 알아본대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훌륭한 그런 젊은이들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걸세.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선천적으로 좋아진다면, and taking them in charge when those people made them known to us. 그리고 알아보는 사람들, 뭐 현자죠. 현자가 우리한테 알려주면 그 사람들을 맡아서 책임을 가져야겠다. 우리의 책임, 우리의 뭐 휘하에 둔다고 해야 되나? 말하자면 국가적인 양자로 삼는 거죠. 그래서 책임으로 두는 거죠.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국가가 이 인재는 어떻게 되게 잘 보살펴야겠다. 그리고 훌륭하게 키워야겠다. 그렇겠죠. 왜냐면 뭐 말하자면 천재니까요. We would guard them in the Acropolis. 우리는 이렇게 할 걸세. 아크로폴리스에, 아크로폴리스면 뭐 제일 큰 건물이죠. 말하자면. 말하자면 시청 같은 곳이죠. 그런 것 같아요. 시청 같은 곳에 뭐 문지기도 놓고 해서 그들이
누가 빼앗아가지 못하게 그대를 단단히 지켜요. 누가 데려가지 못하게. Putting them under sealed guard. 점점 더 하죠. 그들을 under sealed guard.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죠? 갑자기 선천적으로. 네, 선천적으로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잘 얘기를 해놓으시군. 네. 그들을 under shield guard, 뭐 봉인된 아무튼 뭐 약간 특수부대라도 기용해서 그들을 지키겠다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 Much more than we do with gold. 우리가 그 황금에 대해 하기보다도 더욱더 그들을 중히 뭐 보호해야 된다. 가두어야 된다. 뭐 아무튼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거죠. So that no one could corrupt them. 그래서 누구도 그들을 뭐 타락시키지 못하도록. But when they grew up, 하지만 그들이 자라고 나선 they might be useful for the cities. 그들은 도시를 위해 유익할 걸세. 도시에 유익한 일을 해줄 걸세. 미노, that seems reasonable enough, 소크라테스. 그거는 되게 합당해 보여요, 소크라테스 씨. 소크라테스, then since good men are not good by nature, do they become so through learning? 그러면 훌륭한 사람은 선천적으로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배움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민호, That now seems so necessary to me. 그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요. And it's clear. 그리고 이것은 확실해요, 소크라테스. According to our assumption, 우리의 가정에 따라, that since excellence is knowledge, it is teachable. That since, 우리의 논의에 따라 탁월함이 지식이기 때문에 탁월함은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쳐질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 well, perhaps, 아마, but perhaps, 하지만 아마, we are not right to agree to this. 니에 동의하는 건 옳지 않을지도 모르겠어. 이번엔 소크라테스가 민호 따라하고 있죠. 한참 얘기해놓곤 이게 옳지 않을지도 모르겠어. 이러고 있어요. 예. 아. 제가 갑자기 폭삭 늙는 기분이에요. 민호, well, it seemed right when he said it just said it a moment ago. 그냥 어로 되네, 이게. 저희가 방금 전에 얘기하기까지는 옳아 보였는데요. 소크라테스, But I fear it may be necessary for it to seem right not only a moment ago. 하지만 난 두렵네. It may be necessary for it to seem right. 나도 only a moment ago, but also now and in the future, if anything in it is going to be sound. 방금 전에 좋아 보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좋아 보이고 앞으로도 좋아 보일 것이 필연적으로 느껴져서 난 두렵네. 저는 이렇게 해석되는데요.
예, 모든 게 좋아지려면, 어떤 것이든 좋아지려면, 그러하다는 것이 지금도 앞으로도, 네. 그러니까 한잘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 탁월함이 지식이라는 걸 갑자기 야, 우리 잘 못한 것 같아 이러고 다시 내가 한 얘긴 또잘한것 같긴 해. 그러고 민호, what is it then? What do you have in mind that makes you displeased with it and doubt whether excellence is knowledge? 그러면 뭔가요? 소크라테스 씨 마음속에는 소크라테스 씨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길래 그것이 당신을 불만족스럽게 하고 그리고 의심이 들게 하나요? 탁월함이 지식이라는 것에 의심이 들게 만드나요? 지금 민호가 토닥인다는 느낌이기도 하고 갑자기 좀이 사람이 왜 이런 변덕을 부릴까 궁금하겠죠, 당연히. 소크라테스, I will tell you, 민호. 말해주겠네, 민호. That it is teachable if indeed it is knowledge. 이것이 만약 진짜로 지식이라면 이것은 가르쳐질 수 있을 걸세. That I do not retract or deny is well said. 그것은 나는 뭐 부정하거나 하지 않을 걸세. 내가 잘 말했다는 건. 사실 제가 그 탁월함이 지식이라는 것 증명한 이후에는 제가 정말 읽을 자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막힐 때까지 일단 읽어보려고 하는데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아무튼 자기가 잘 말한 거는 뭐 부정하거나 뭐 되짚어볼 생각이 없나 봐요. But consider, 하지만 고려해보게, whether you think it is reasonable for me. 자네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나에게 합당한지 아닌지를 생각해보게. To doubt that it is knowledge. 내가 지금 이것이 탁월함이 지식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게 합당한지 아닌지 자네가 생각해보게. Tell me this. 나에게 말해주게. If anything whatsoever, not just excellence, is teachable, Isn't it necessary that there should be teachers and pupils of it? 만약에 무엇이건 탁월함이건 뭐 다른 것이건 가르쳐질 수 있다면 Isn't it necessary? 이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That there should be teachers and pupils of it. 당연히 탁월함 또는 뭐든 간에 대한 선생과 학생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민호, yes, I think so.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소크라테스, then conversely, 그러면 거꾸로, if there were neither teachers nor pupils of something, 만약 선생도 학생도 어떤 것에 대한 선생도 학생도 없다면, wouldn't it be right to surmise that it wasn't teachable?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surmise를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모르는 단어라서. surmise. 추측.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것은 가르쳐질 수 없다고. 예. 보기에 선생과 학생을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는 소크라테스 씨입니다. 민호, that is so. 그래요.
But don't you think that they are teachers of excellence? 그 말이 맞긴 한데, 소크라테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학생과 탁월함에 대한 선생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Socrates, well, I've often searched to see whether there are any teachers of it. 나는 자주 찾아봤어. 선생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But whatever I do, 하지만 내가 뭘 하건, 무슨 짓을 하건, I can't find any. 나는 어떤 선생도 찾아볼 수 없었어. And yet, 그리고 아직까지도 I make the search in company with many people. 나는 찾고 있어. 네. In company with many people. 많은 사람들과 함께. Especially whoever I think are most experienced in the matter. 이 many people을 수식하는 말 같죠? Especially whoever. 특히 어떤 사람이냐면,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그 문제, 탁월함에 대한 문제에 대해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가장 탁월함에 대한 선생으로 가능성이 있을 법한 사람들을 많이 찾아서 뭐 만나봤는데 아직까지 못 봤다 이거죠. Indeed, now too. 지금도 그렇다네, 민호. Most opportunity. Most opportunely. 여기 무척 다행스럽게라도. 다행스럽게도라고 써 있죠. 네, 다행스럽네요. 모르는 단어였는데. Anitus here has sat down beside us. 아니투스가 옆에 앉아 있네. 민호가 그 가오리에 쏘이는 것도 보고 있었겠군요. 이 모든 장면들을 앉아서 혼자서 관망하고 있던 아니투스가 이제 소크라테스가 불렀어요. Let us share our search with him. 우리 그와 함께 우리의 탐구를 나눠보세. It would be reasonable for us to do so.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할 걸세. For Anitus here is the son of a wealthy and wise father. 왜냐하면 여기 있는 아니투스는 is the son of a wealthy and wise father, 현명하고 부유한 아버지의 아들이야. 이 아버지 이름은 안데미온이고, who became wealthy not by chance nor by someone giving him money. 이 안데미온이라는 아니투스의 아버지는 누가 돈을 줘서도 아니고 운에 의해서도 아니고 스스로 뭐라고 해야 될까? 스스로의 힘으로 부유해진 근면성실인가? 아무튼 부유해졌는데 그것은 운에 의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누가 그에게 돈을 줬어도 아니래요. Like Ismenias of Thebes, who recently received the wealth of Polycrates. 뭐이 누구한테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한 사람이 지금 희생당했죠. 이 사람은 돈을 받았대요. 근데 이 사람 같지 않게 돈을 안 받고도 부유해졌대요. No, 그렇기는커녕 안테미온 obtained with his wealth by his own wisdom and diligence. 안테미온은 그의 부를 자신의 현명함과 그리고
성실함에 의해 획득하였네. And then in other respects too. 그리고 다른 부분도 그러하네. Anthemion seemed to conduct himself as a citizen in a way that was neither arrogant nor pompous. 네. 어디까지 읽어야 되지? 일단 안테미온 아니투스에 대한 소개까지만 읽을게요. 지금 약간 기가 죽었어요, 지금. 안테미오는 다른 부분도 그런데 안테미오는 어떻게 행동했냐면 이렇게 행동하였네. 시민으로서 거만하지도 않고 젠체하지도 않고 공격적이지도 않고 무례하지도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였네. But rather as a moderate 그보다도 온건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well-behaved 품행이 방정한 맨 그런 사람이었네. Moreover, 거기에 더해 he brought up an educated Anitus here well. 그 아버지는 잘 교육시키고 길러왔네. 여기 있는 아니투스를 Is the majority of the Athenians think 아테네인들이 대다수의 아테네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야. For they choose him for the highest offices. 왜냐면 이 근거죠. 아테네인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이유는 그 아테네인들이 choose him, 아니투스를 for the highest offices, 가장 높은 관직들에 추천했다는 점에 있어서야. 이 앉아 있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었죠. 막 가오리에 쏘이는 거 보고 즐겁게 바라봤을 것 같은데. 아무튼. It is indeed right to inquire with such men about whether there are any teachers of excellence or not. 이것은 분명 옳네, to inquire. 묻는 것이 with such men. 이런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진짜 맞아. About whether there are any teachers of excellence or not. 파워라멜에 대한 선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투스 같은 사람에게 물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And who they are.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은 누군지. So, 아니투스. 그러므로 아니투스. Do join in the inquiry with us now. 우리의 질문에 장단 맞춰주게. With me and your guest. 미노 here. 어스라는 건 소크라테스 자신과 그리고 your guest. 그러니까 미노는 외지에서 온 사람인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도시에 온 손님이죠. 그러니까 아니투스는 이 도시에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your guest가 됐어요. 말하자면 누가 행차했을 때 공직자가 가서 맞아주기도 하죠. 그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your guest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Me no here. 갑자기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다 대단해 보이죠, 사람들이. About who might be teachers of this matter. 과연 누가 탁월함에 대한 선생일지에 대해 말일세.
네. 사실은 제가 이 맨논을 읽을 때의 목표는 탁월함이 지식인지 아닌지에 대해 얘기하는 것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약간 도리도리하는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재밌어서 여기까지 흘러오게 됐는데, 이 다음은 뭐, 네, 그냥 별로 읽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서 혹시나 뭐 요청이 있으시면 한번 제가 좀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뭐 예, 읽어드릴지 말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뭐 일단 매너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러면 뭐 사실 읽을 책이 별로 없는데 뭐 재밌는 책이 나오면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